안녕하세요. 레트로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여자 목소리가 나와서 놀라셨나요? 저는 오늘부터 각종 화제를 도와 신작 소개를 진행할 새로운 마스코트 레아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플레이 엑스포도 끝나고 스노우 브라더스도 발매가 되었습니다. 바람같이 지나간 가정의 달 5월, 지갑은 가볍지만 마음은 든든하게 해줄 6월 신작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따라와 주실 거죠? 5, 엑스박스, 스팀으로만 출시된 귀멸의 칼날 히노카미 혈풍담이 드디어 스위치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의 스토리는 원작 카마도 탄지로 입지편부터 극장판 무한열차편까지의 내용을 따라가는 솔로 플레이 모드와 두 캐릭터의 조합으로 상대와 대결하는 버서스 모드를 중심으로 기존 대전 게임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캐릭터의 오해 기술과 멋진 영상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틸던, 다크픽처스 시리즈 등 인터랙티브 무비 스타일의 공포게임으로 유명한 슈퍼매시브 게임즈가 신작 더 쿼리를 발표합니다. 더 쿼리는 여름 캠프를 주된 배경으로 하는 공포게임으로서 미국식 공포영화 스타일 및 클리셰를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 7명까지 함께하는 온라인 플레이를 지원하고 중요 결정을 투표로 진행하며 단 역할에 따라 협동 플레이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다가온 여름의 더위를 빠르게 식혀줄 수 있는 게임일 것 같은데요. 더 쿼리가 단체 공포 게임이라면 단체 스포츠 게임도 있습니다. 마리오 스트라이커즈 배틀리그는 닌텐도 슈퍼마리오의 여러 캐릭터들이 축구를 하는 게임인데요. 단순하게 공만 가지고 뛰는 축구가 아니라 화려한 기술과 액션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마리오 스트라이커즈 배틀 리그. 동료의 빠른 이동과 변칙 플레이를 통한 팀 태클. 게임 내 캐릭터가 장비하는 기어. 온라인 모드 중 하나인 스트라이커즈 클럽 등으로 격투 축구가 가진 특색이 다양하게 있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게임은 최대 20명까지 즐길 수 있는 스트라이커즈 클럽 모드가 존재하는데요. 기간제 시즌 경쟁 시스템이 있어 클럽을 성장시키는 등 다른 재미도 있습니다. 마리오 스트라이커즈 배틀 리그와 파이어 엠블렘 시리즈와 무쌍 시리즈의 두 번째 콜라보 게임입니다. 신작 주인공으로 낙점된 신규 캐릭터 세즈가 등장합니다. 원작 파이어 엠블렘 풍화사럴의 주인공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세즈의 모습이 비추어지는데요. 소개된 시스템 정보로는 총 3파트로 구성된 무쌍 풍화사럴 플레이 방식이 있으며 본편 내에서는 군비, 진군, 전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장인물들과의 인연을 쌓고 전투와 이야기를 전개하는 시리즈의 특징이 고스란히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존 파이어 엠블렘 무쌍과 풍화사럴의 세이브 데이터가 있다면 연동 특전이 제공된다고 하네요. 캡콤의 간판 게임 몬스터 헌터 라이즈의 확장팩 선브레이크가 출시되었습니다. 몬스터 헌터 월드 아이스본과 마찬가지로 마스터 랭크 콘텐츠를 다루는 DLC 방식으로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일본풍 배경을 바탕으로 한 본편의 밝은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서양식 건축물들과 붉은 달이 비치는 으스스한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타무라 마을에서 교역상인 척하고 있는 기사 론디네는 서양 기사풍 복장으로 눈에 띄는 캐릭터입니다. 영상 배경이 서양 느낌이 짙은 편으로 봐서 이번 확장팩 배경이 론디네가 언급했던 왕국일지도 모른다는 의견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책과 애니메이션에서 멋지게 활약 중인 엉덩이 탐정이 드디어 외모는 엉덩이지만 추리는 엑설런트한 엉덩이 탐정의 조수가 되어보세요. 증거를 모으고 탐문 수사를 진행하며 범인을 잡거나 사건의 수수께끼를 파헤쳐 나가는 수수께끼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친숙한 호화성우진이 직접 음성 수록에 참여하는 등 게임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까지 한글화되었다고 하네요.
디스가이아 시리즈로 유명한 니포니치 소프트웨어에서 출시한 게임으로 원판 제목은 시체 음식의 모험밥이라고 합니다. 던전 깊은 곳에서 헤매게 된 모험가들을 지휘하고 식량 및 재료를 모아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지상으로 생환과 탈출을 목표로 하는 던전 서바이벌 시뮬레이션 RPG입니다. 던전에 있는 몬스터의 시체를 음식으로 만들고 버티면서 생존하는 게임인데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것이 없을 것 같은 이 게임은 이용 등급이 18세 이용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리 재료 중에 벌레를 요리하는 내용이 있어 혐오스러워서 18세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듯 보이는데요. 18세 이용자 등급 판정 이유는 선정성이라고 합니다. 노트리스 스튜디오가 제작한 국산 인디게임 사막여각입니다. 한국 전통 설화, 다리공주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메트로 베니아 2D 액션 플랫포머 게임입니다. 사막여각이란 뜻은 염라대왕에게 심판을 받기 전 저승사자와 하룻밤을 묵어가는 여각이라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죽음에 의문을 품은 딸이 진실을 파헤치고 아버지를 찾기 위해 저승세계로 들어가는 모험을 담았습니다. 한국적인 소재와 흰색, 붉은색, 검은색 세 가지 색상만을 활용해 동양적인 색채를 살려낸 것이 특징입니다. 동양계 미국인인 오모케시 제작한 인디게임 오모리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히키코모리의 뒷글자인 오모리에서 따온 듯한데요. 2015년 출시를 목표로 킥스타터 후원을 받아 제작한 게임입니다. 최초 발매일에서 5년이 지난 2020년 크리스마스에 게임이 출시가 되고 2022년 6월 17일 공식 한국어 버전으로 스위치와 스팀을 통해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호러 게임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엄연히 RPG의 비중이 더 크고 공포는 중간중간 녹아 있습니다. 우울이나 불안 같은 현대인의 문제를 숨김없이 묘사하는 작품으로 트라우마가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정면으로 다룬 게임입니다. 제목처럼 그 시리즈의 기원이 되는 4개의 타이틀 소닉 더 헤지홉, 소닉 더 헤지홉 2, 소닉 더 헤지홉 CD, 소닉 더 헤지홉 3 앤 너클즈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소닉 오리진스입니다. 리마스터 작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나 애니버서리 모드인데요. 애니버서리 모드는 16대구 와이드 화면과 해상도를 지원하며 무한 라이프가 되고 수집 요소가 다양해졌습니다. 물론 슈퍼화도 가능합니다. 실수를 신경 쓸 필요 없이 소닉을 달리게 할 수 있기에 소닉을 플레이하는 것이 상상 이상으로 즐거워질 것 같네요. 캡콤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 35주년을 기념하여 발매되는 대전 격투 게임 10가지 핫본팩입니다. 수록 게임은 사이버부츠, 위저드, 하이퍼 스트리트 파이터 2, 포켓 파이터, 슈퍼 퍼즐 파이터 2X로 뱀파이어 시리즈는 나이트 워리어부터 헌터 2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캡콤 파이팅 컬렉션에 수록된 게임들은 각각의 아케이드판에서 가장 인기 있던 버전을 고른 것으로 기존에 문제가 됐던 부분을 수정하는 한편 원작에는 없던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온라인 대전 기능은 물론이고 트레이닝 모드, 각종 필터를 입힐 수 있는 화면 커스터마이즈 등이 추가됐으며 온라인 대전의 경우 캐주얼 매치, 랭크 매치, 커스텀 매치 세 종류를 지원해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던전은 파이터 IP로 만든 대전 액션 게임으로 대전 액션 게임의 명가이며 길티기어 블레이블루 시리즈를 제작한 아크 시스템 업스, 블러디 로어 시리즈와 마블 대 캡콤 3의 개발사인 에이킴. 이 두 회사가 개발에 참여함에 따라 많은 이들이 큰 기대를 품고 있는 작품입니다. 스토리 외에도 원작의 캐릭터 진의 각성 일러스트와 각종 게임 내 음성 대사를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 배경 설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 사전 등 혼자서 플레이할 때에도 던전 앤 파이터 세계관에 녹아들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함께 공개됐습니다.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처럼 캐릭터에 따른 전법과 타입 분류가 있는데요. 스탠다드, 원거리, 도구 설치, 트리키, 근거리, 찾기 이렇게 6개로 나뉘는데 현재 공개된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13가지이며 정식 출시 이후 3가지 캐릭터가 공개될 듯 보이는데 벌써부터 조합과 전법이 머리가 아픕니다.
스튜디오 MDHR에서 제작한 횡스크롤 액션 어드벤처 게임 컵패드 더 딜리셔스 라스트 코스입니다. 2017년도 윈도우와 엑스박스를 시작으로 2020년도 PS4로 출시된 컵패드 DLC입니다. 2018년도 E3에서 트레일러가 공개된 후 2019년도 발매 예정이었던 것이 제작진의 건강상 이유와 2020년도 그것의 영향으로 계속 연기되다가 드디어 2022년도 6월 30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신규 플레이어블 캐릭터 위즈 칠리스가 등장합니다. 설원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섬 이미지와 별도의 패리 없이 2단 점프를 시전하는 모습도 함께 등장한다고 합니다. 제작진 역시 칠리스가 추가 지역은 물론 기존 스테이지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한 만큼 신규 기술과 함께 새로운 감각의 플레이 전개를 기대해달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DLC팩에는 신규 보스와 무기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스위치로 발매된 사이쿄 컬렉션 1,2,3가 PS4와 PS5용으로 발매됩니다. 일본 사이쿄에서 제작한 12종의 명작 슈팅 게임들을 6 타이틀씩 하나의 패키지로 만나볼 수 있는 구성인데요. 스트라이커즈 1945 시리즈를 비롯하여 드래곤 블레이즈, 텐가이, 건버드 등 시대를 풍미한 인기 슈팅 게임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랭킹을 지원하며 버튼 설정, 난이도 설정, 기체 수 설정 및 컨티뉴 횟수 등 각종 설정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게임 개발사 아소보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플레이그 테일 레퀴엠입니다. 3인칭 잠입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플레이그 테일 이노센스의 후속작인데요. 전작의 사태를 겪고 더욱 성장한 만큼 아리시아 역시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쇠뇌를 들고 다닐 뿐 아니라 나이프로 암살을 하는 등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무기로 남매를 위협하는 적들을 상대하는 아리시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개발사들의 힘으로 다시 찾아온 닌자 거북이 슈레더의 복수입니다. 과거 코나미와 패미컴 게임들의 특징 중 하나인 최대 4인 플레이 벨트 스크롤 게임 형식입니다. 1987년 당시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고전 닌자 거북이 게임의 경이를 표하는 아름다운 풀컬러 픽셀아트로 단장된 그래픽은 과거의 닌자 거북이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쓰레기들을 처리할 시간이야! 코나미에서 제작한 크라잉 파이터즈의 후속작 크라잉 파이터즈 2로 알려진 파이널 벤티타입니다. 픽셀아트 그래픽의 벨트 스크롤 결투 액션 게임으로 악명 높은 깽단 신디케이트 AC 도시를 장악하고 클레어 스파트스의 여동생을 납치한 사건으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3명의 캐릭터로 진행되며 3가지 난이도가 있습니다. 레아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6월은 레트로 리메이크작이 유독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흥미있는 게임들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주실 거죠?